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오늘의 좀 무조건 여는 시작이 필요하죠. 오케이, 여는 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 할 거냐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오, 블루. 아, 2대 갈 때 일관성은 너무 좋죠. 원래 애초에 계획에서도 오픈포트로 연패 타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먹어주시고요. 이러면은 좀 창고가 꽉 차 있습니다. 갈리오랑 어쩔 수 없이 쓰는 걸로 꽉 차 있는데 좀 지하세계 각 노려주면서 오픈포트로 가주도록 합시다. 일관성 무조건 연패 타야죠. 노 프라블럼. 거기에다가 연패를 탈 거면은 지하세계가 좋겠죠. 지하세계 타면서 갑시다. 이게 나서스가 진짜 좀 센 것 같아. 연패를 탈 거면은 개인적으로는 나서스는 올리는 행동이 안 좋은 것 같아. 나서스 올리면은 웬만하면 이기는 느낌? 와, 스킬 사용 시 자동방어 체계 유닛이 최대 체력 10만큼 용골 획득이면은 이거 만화통 10인 애한테 자동방어 주면은 개사기겠다. 저건 애한테 먹어줄게요. 자, 지하세계까지 타면서 일관성까지 야무지게 연패. 딱 연운까지 맛있죠. 이러면은 일단 딱 만들어야 되는 두 가지 아이템이 끝났어요. 일단은 소라카의 아이템은 거의 반 고정이죠. 이제 소라카는 블루에다가 대천사, 왜냐면 앞라인이 튼튼하기 때문에 싸움꾼이라 블루로 계속 궁을 쓰고 대천사로 주문력을 올려주고요. 막템은 가장 베스트는 싸움꾼 상징이고, 싸움꾼 상징 뜨면은 팔싸움꾼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거학이나 복원을 넣으면 되겠죠. 그것까지 노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잭스템을 모아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당연히 피바라기로 필두로 해가지고 구인수랑 좀 모아주면 좋은데 아이템 개수가 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확실히 잭스템을 먹는다는 보장은 없죠. 방템 먹으면은 뭐 방템 주면 되고, 이제 유미나 아니면은 뭐 선의를 기본적으로 리신이랑 달아가기 때문에 소나가 좋거든요. 리신 그 유미 소나. 근데 뭐 지금은 이즈리얼 써도 되죠. 자, 이거는 BF도 괜찮긴 한데 지하세계는 2스택이 아까우니까 계속 강탈해주고, 케일이랑 섹스까지 모아줍시다. 6연패는 좀 베이스로 갈게요. 오, 아이템 좋아요. 여기다가 지금 딱 진짜 전환하기 최적이죠 지금. 제발 싸움꾼 상징이나 떠라. 싸움꾼 상징 뜨면은 순방은 거의 100% 확정이거든. 뭐 아니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특히 거학 같은 거 없으면은 저한테 좋아 죽죠. 후반 전문가 근데 좀 먹고 싶긴 하다. 아, 근데 싸움꾼 심장 좀 찾고 싶긴 한데 근데 지금 피가 솔직히 후반 전문가 보기에는 맞는 게 아니니까 고전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레벨업을 두 번 땡겨줘서 자, 이렇게 싸움꾼까지 받아주면서 다음 턴에 딱 피바라기 잭스 먹으면 되겠죠? 다음 턴 증강체에서 또 싸움꾼 상... 아, 어차피 영웅 뜨겠구나. 영웅 증강체 그냥 소라카 같은 거 노려주면 될 듯? 소라카 증강체 나와도 좋거든요. 뭐 아니면은 세조아니 같은 것도 크게 상관없고 잭스가 나와도 되고 마지막 증강체니까. 근데 오코 나오면은 약간 오코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싸움꾼 상징 없을 때 6싸움꾼 하고 소라카에다가 플러스 자리 하나가 남거든. 그러니까 뭐가 떠도 상관없어. 오코 뜨면 오프코 그냥 활용하면 돼. 이번 판은 8연패까지 하고 가도 된다는 마인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날먹이죠. 진짜 좀 게임 날로 먹는 거지. 솔직히 약간 딸깍딸깍 하면서 초반에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잠깐 10분 가량 지금 한 15분 가량 될 거거든. 15분 동안 대충 하다가 다음 턴부터 열심히 하는 거니까. 원래 이 게임이 그래. 지면은 좋지만 지금 이겨도 어차피 지하세계 스택이 터지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곡궁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차피 지하세계 보상 나오니까 거기서 피읍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지하세계 보상 인피 구원 나쁘지 않아요. 먹어주고요. 이러면은 이거 찍지 말고 한 번에 7레벨에서 바꿔줍시다. 잭스 이거는 세트를 살 필요가 없죠. 이번 판에는 일단 르블랑 잠깐 쓰자. 어쨌든 이거 자동방어 증강체 때문이라도 계속 찾아야 돼.
구원은 바이한테 주고 씁시다. 그건 바이한테 주고 쓰고. 이거 제조악기 연운이랑 좀 한번 굴려볼게. 연운이랑 인피랑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굴려가지고 알맞는 걸 하나 찾읍시다. 그리고 애초에 돈을 썼기 때문에 약하지가 않아요. 근데 빨리 소라카 찾아야 되긴 해. 결국에 기대값을 충족을 해야 돼. 돈을 썼으니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제 소라카 체력 자동방어로 계속 올리면 되고. 이러면은 안 쓰는 것도 정리해주고 육상권까지 야무지게 두고요. 나머지 다 팔아주고 이제 레벨업을 해서 밸류 하나 넣으러 갑시다. 부원은 오른쪽에다가 잭스 쪽에다가 위치해주고 인피랑 연운이랑 굴려서 워모그 찾았고 워모그 하나 주고 피바라기에다가 거결은 약간 멈춰도 되긴 해. 구인수가 더 낫거든 잭스가. 어차피 지금 이기니까 어스름 늑대 아이템 버거주죠.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소라카 아이템을 킵을 하는 게 나아요. 싸움권 상징 뜰 수 있는 걸 언제나 좀 명시하면서 킵을 하고 가자. 좀 날먹. 이제 여기서부터 일관성 5연승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지. 어우 구인수 잘 기다렸다. 왜냐면은 딜기대 값이 구인수가 훨씬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구인수 넣는 게 좋고. 그리고 만일 다음 턴에 자동방어 뭐 심장이나 상징 같은 거 뜨면은 르블랑을 넣을 수도 있겠죠. 다음 턴에 지금 갑옷 한번 제조악기 굴려도 되긴 해. 이러면 일단 거학 소라카 각을 보고 거결이나 수은 잭스 각을 보고 태블망 바이 각을 보면 될 듯. 이상한 거 나오면 사고긴 한데 웬만하면 알맞는 거 나올 거예요. 융화도 괜찮은데 소라카 그 다른 증강체가 15초 이후에 소라카 스킬이 강화되는 거거든. 융화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잭스가 만화를 안 쓰기 때문에. 난 빙하 감옥도 괜찮은 것 같아. 괜시리 굴렸다가 후회하지 말고. 세조아니는 딱 레네톤이라 바꿔주고요. 이러면은 다다음 초밥에서 약간 싸움권 상징 노리면 좋을 듯? 괜찮아. 그리고 이러면은 이제 세조아니를 사이드에 배치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궁극기를 전체 전장에 맞거든요. 이러면은 바이를 한번 바꿔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세주환이 영웅증강체이기 때문에 궁 두 번 돌려야 돼서 이거 한번 바이템을 빼서 세주환이한테 다음 턴에 건네줍시다. 약간의 위기. 원래 약간의 위기 정도는 와야 돼. 하지만 또 잭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죠. 그리고 소라카는 점점 체력이라 느끼는데. 위험했다. 야 벨벳의 이성이라 너무 위험했다. 자 이거는 한번 팔아서 바꿔줄게요. 바이. 그러니까 좀 템에 따라서 영웅증강체에 따라서 템을 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만화 채워주는 거 먹거나. 이것도 괜찮아. 여기서 레오나 챙기는 것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이 2캐리 체제잖아요 잭스랑 소라카랑. 이러면 바이 때문에 방패대가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은 또 레오나 피바라기 주고 쓰면은 은근히 달달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여기 이렇게 3배치 이런 식으로 구원 효과를 받으면서 가면 좋거든. 아 유미 딱 이기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번 판 유미가 없네. 너무 아쉬운데. 자 지금 불안전하죠? 페어가 너무 많죠? 올려줄게요. 여기서 딱 한 번 더. 한 번만 더. 여기까지만. 여기는 요즘 핫한 3이라 세트. 아 근데 나 이거 한 진짜 10판 20판 했거든?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운영을 잘못하는 건지 뭔가 파워가 아슬아슬하게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 자 전체 얼려주고요. 세주아니가 또 두 번째 궁극기 써주겠죠 이러면은. 그리고 한 마리를 빠르게 레오나로 녹여주고 두 번째 궁까지 깔끔하게 이겼지. 이 덱은 좋은 게 일단 쉬워. 무지성으로 싸움꾼만 모아주고 블루 대천사 만들고 잭스 텐중교 하다 하면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겁나 쉽긴 함. 자 이러면 수은 잭스로 갑시다. 일단은 소라카 템을 아껴줄게요. 그리고 리로를 더 굴려줄게요. 잭스 확실히 잭스 덱 인기가 많이 줄긴 했다. 하나만
요거까지만 요정도까지만. 이게 참 아슬아슬하긴 한데 좀 돈을 아끼는 게 많이 중요한 거 같아. 자, 3이라 세트. 이게 3이라가 일단 진짜 앞라인 녹이는데 싸움권 만나면은 거학 있더라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거 만일 레오나한테 걸리면은 세트 바로 죽거든. 세트가 단점이 레오나 한번 궁극기 걸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 안 걸리네, 이걸 안 걸리네. 근데 뭐 안 걸려도 돼. 어차피 소라카가 정리해주기 때문에 가볍죠. 이거는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뭐 우르곳을 넣거나 아니면은 방패대를 넣으면 좋겠죠. 우르곳이 좋은 게 싸움꾼이 비벼서 싸우는 건데 뒷라인에 숨어있으면 데리고 오면 되거든. 잠깐만 잭스 이거 찾아야겠다. 한 마리 지금이야. 굴리지 말걸. 아이 겹쳐가지고 아 급발진 1호를 했는데 아 이럴거면은 아 쬐고 레벨업 할걸. 하하이. 근데 원래 인생이 후회긴 해. 아 너무 후회된다. 아 순간 겹친줄 몰랐는데 겹쳤어. 레오나 킥킹받네. 아 근데 큰일이, 야 이거 싸움꾼 상징 뜨더라도 겹쳐가지고 그 꼴등인 상대가 먹을 확률이 너무 높은데 그게 문제네. 야 잭스 한 마리에서 60골드 리로 쳤는데 잭스 한 마리가 안 나온 게 말이 돼? 이래놓고 이 게임 특징이 뭔지 알아? 다음 상점에서 잭스 하나 뜬다? 자연빵으로. 뭔가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게 있어 이 게임. 괜찮아. 인생 너무 쓰다. 내가 평생 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담배 피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야 어떻게 한 마리가 안 나오냐 진짜. 아 몰라, 가골로 가자. 오모그 먹으려 했는데 가골 먹어버렸네요. 오모그 레오나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아 이렇게 나올 거를 꼭 왜 두 마리씩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니 지금까지 안 나온 게 대체 왜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떠주나 두 마리가.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가짓수가 날리는데 어떻게 갈리냐면은 나처럼 일단 연운 시작을 해가지고 소라카 템을 먼저 챙기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잭스 템을 먼저 챙긴 다음에 나머지 템을 좀 챙긴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은 일단 소라카 든든히 딜러 가져가면은 방템 뜨면 어차피 방템 처리하고 가면 되거든. 잭스 딜템 처리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장점이 뭐냐면 연패를 탔기 때문에 소라카 템하고 잭스 템을 완벽하게 챙긴 거죠. 왜 연패를 탔겠어요. 소라카 견제해야지. 소라카 견제해야지. 뭐지? 어쩌겠어. 미국은 연말이라는데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먹을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 스태틱인데 하나같이 봉석 쓰레기들이구나. 으이 스태틱으로 가자. 아 피바라기 먹을까 침장 먹을까 고민했는데 마저를 한 번이라도 깎으면 이득인 것 같아. 피바 소라카 안 해도 돼요. 이게 소라카가 궁극기가 그 최대 체력이 10%만큼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싸움꾼 소라카가 사귄 것도 있는데 뒷라인이 제드가 없으면 솔직히 앞라인 싸움꾼 죽기 전에 소라카가 타겟팅 될 일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이 게임이 근본적인 암살자의 부재 때문에. 그래갖고 피바라기 소라카를 갈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극딜 3개 넣는 게 맞아. 고학이나 복원이나. 한 번 더 쓰고 어디 한번 이겨봐라 벨벳스. 응? 삼성 찍고 와도 내가 이길 듯? 한번 레벨업 해주고 우르곳으로 아이템 쌓아봅시다. 이거는 거학 있으면 난 무서워. 아이고 그때 나쁘지 않아. 왜냐? 잭스 2성을 찍고 어쨌든 순방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 아닐까? 아 그리고 하나 미스가 이거 스태틱 소라 레오나 넣었으면 안 되는데. 레오나 궁 쓰는 동안 평타를 안 쓰는데 뭐 하지만 사소해. 사소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지금 알았습니다. 멍청했죠? 거짓말하지 않잖아.
맵 이거 거지 같은 게임이네. 솔직히 약간의 1등 운빨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1등은 아이템은 1등 좋아. 나 봐봐. 아이템 일단 잭스 아이템 완벽하게랑 소라카 아이템 완벽하게랑 다 완벽하게 먹어놨잖아. 아이템 이게 그 아이템 그 아이템 아다리가 한 개씩 막을 그 잘 떨어질수록 우승할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잠깐만요. 카이사. 고아 카이사 좀 무섭긴 한데. 자. 하지만 소라카는 신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죠. 어. 방패대를 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 AP가 강해가지고. 근데 웬만하면은 고학 소라카를 가져갔으니까 이기겠죠? 스태틱 빼줄게. 내가 잘못했어. 스태틱 넣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배치한 게 약간 피바라기 레오나로 람머스 먼저 녹이고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우르곳은 오른쪽에 잘못 배치한. 사소? 근데 거학 소라카 들어가면은 이제 피대지들 그냥 눈물 나는 거죠. 확실히 카이사가 내가 봤을 때 미래긴 해. 진짜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야 근데 랭커들 내가 전적 보면은 카이사를 진짜 많이 하더라.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영상 카이사 갑니다. 여기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대게 싸우고 소라카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떼봉.